아, 단독, 단독 콘서트. 야야야. 매진이에요. 윤유나 씨 공연하면 다 매진이에요. 야, 멋지다. 이게 그거구나. 여보? 어? 다니엘이 오늘 오는데 오늘 표가 와. 표가 박주현님. 아, 박주현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 어레인지 해놨으니까 헛갈리게 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연 지금 2시간 전인데 맞아 네. 긴장 상태 집중하고 있지 맞아 맞아 그때는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야. 어우, 야야야. 그럼 다 이것도 직접 하셨어요? 네. 직접 메이크업 하셨다고? 공연 때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연하는 공연자들이 많으니까. 그 고스 화장. 아, 네.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아니, 그거는 뭐 다 알지 않나요? 네, 친구니까 또 관심 있게 봤겠지. 야. 야. 아, 멋있다 진짜. 나 화장을 직접 하는 줄 몰랐어. 근데 김유나 진짜 멋있다. 같은 가수지만 아,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지혜 씨가 말해 주니. 이지혜 씨 이거 솔로 콘서트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아. 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유나 씨 개인적으로 진짜 하세요, 지혜 씨. 너무 멋있어. 아니 거기서, 거기서 해. 본인 채널에서 눈 좀 강렬하게 화장하고. 그러네, 나도 올랐네. 아, 우리나라 지하철 좋아. 깨끗하고. 어? 아니 우리나라 지하철만큼 좋은 게 어딨어? 나 몰랐네. 노, 노, 노. 어머, 어머. 너무 정신 사나운 거예요. 너무 정신 사나운 거예요. 아... 이번 공연에 3일째 배로 씨가 왔는데 근데 김배로 씨가 오셔가지고 엄청 큰 소리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3일 동안 대기실 문을 닫아놓은 날이 3일째밖에 없어요. 제가 가면 이제 그 공간의 분위기가 밝아지거든요. 인간 비타민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 활력소죠. 조용히 네. 문을 닫고 네. 음악을 틀고 집중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 공연에 집중하게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근처에 가지 않고 세션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화목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게 다 들렸군요. 몰랐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 네. 한 번을 안 쳐다보시나. 깊사하셨나 봐요. 진짜. 아니 근데 배로는 뭐예요? 배로가 저희가 둘 다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아, 게임할 때 닉네임을 쓰잖아요. 네. 이제 김영규 씨는 뱀베라 배로를 자기 게임 닉네임으로 썼고 저는 릴리스라고 그래서 저를 친구들은 다 릴리라고 부르고 이제 김영규 씨를 배로. 배로라고 재밌게 사네. 진짜 그렇게 부를 때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더 몰입이 될 것 같아서. 오, 가을이 멤버 오셨구나. 야. 오, 진짜 멋있다. 아, 29년지기. 가족 같네. 그러니까 김윤아 배우도 너무 친한 그런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굿나잇 남자님. 그렇게 셋이니까 셋이 팀 같아. 근데 저 없이 저 세 분이 모여도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다 알아. 다 알아. 어우, 더워. 자, 자,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멋진 공연을 위하여. 아, 좋다. 아니, 근데 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살찌니까 입을 옷이 없지, 그런 거. 어머, 어머. 진짜 그랬어. 그래서 머리하고 수염하고 살 빼라는 지금 3단 콤보. 머리를 기를 거면 살을 빼래.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머리를 자르겠네. 살을 어떻게 빼? 살 빼야지. 머리를 자르겠네. 살을 어떻게 빼? 아,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야. 안 잘러. 나의 스타일. 오늘까지 이러고? 어? 오늘까지 이렇게 아유, 다니고? 아유, 안 잘라. 들어와야 되지 않아? 와, 슬슬. 근데 내가 또 지금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데 또 메이크업 마치고 옷 갈아입고 그랬는데 내가 또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아니, 저... 가만히 있으면 되네. 아, 그래? 가만히? 옆에 가만히 있으면 돼. 말하지 말고? 닥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웃긴다 그러지 마, 이래. 웃긴다 그러지 마, 이래. 또 그러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나가라고 혼나. 그렇지.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은 입 다물고 숨 쉬어 라든가 숨 크게 왜 이렇게 크게 쉬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예 이제 스스로 저렇게 상상하는 거죠. 근데 숨을 좀 크게 쉬긴 해요. 내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피해 주는 거야. 공연에 집중을 위해서. 그렇지? 열등동생. 근데 유나가 호랑이띠잖아. 내가 토끼띠라서 호랑이 앞에 토끼가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고 현명한 토끼니까 이렇게 호랑이 위에 타서 이렇게 호랑이를 그렇지. 좋은 길로 이끄는 거야. 좋은 도시락이 되겠네, 도시락. 그쵸, 도시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 근데 토끼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디저트죠. 아니, 호랑이한테 마카롱 같은 거 줘. 마카롱. 미친 토끼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네. 본인이 그걸 이제 지향점으로 삼는 것 같아요. 용이 못 될 바에야 나는 매드랩이시다. 호랑이 등 위에 탄 토끼인 거죠. 네. 절로 가자! 따가워요. 너무 잡아당겨가지고 네. 여기 목덜미에 타가지고 이렇게 자꾸 털을 잡아당기고 막 절로 가자 자기 뭐 달라 그러고 네. 막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사실상 지배자입니다. 호랑이를 지배하는 토끼. 네. 그런 걸로 합시다. 네. 근데 저 약간 미친 토끼 컨셉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는 매드랩이시다. 왜냐면 김영규 씨가 평생 저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용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왜냐면 본인의 말로는 집안에서 내내 어릴 때부터 너는 할아버지도 용띠, 아버지도 용띠니까 너도 용띠다. 근데 용띠가 무슨 유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력 생일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음력 12월 29일인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러니 토끼띠인 거예요. 이틀 모자라서, 3일 모자라서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본인은 용이 못 될 바에야 미친 토끼. 미친 토끼가 낫지. 미친 토끼가 낫지. 전석 매직. 진짜. 야. 오. 이제 컨셉추얼한 게 참 멋있어요. 어? 아, 저기 목업에서 볼 수도 있는 거야?
세게 하네. 소세지 먹으면서. 아. 어이샤. 뭐 하나 여기서 이제? 어우 야야야. 뭐 하는 거야? 야, 어? 야. 저 정도면 집에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아예 안 봐요 공연을. 안 봐. 아예 안 봐. 객석에서 잘 공연을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어, 정말? 이게 와이프가 네. 공연하는데 또 남편 어. 있으면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 괜찮은데. 아 그래. 굉장히 지루해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어. 저도 저런지 몰랐네요. 아니, 저럴 거면 집에서 있지. 그, 하지만 쫑파티는 꼭 와야 되기 때문에. 아 쫑파티. 새로운 날개를 달고 일이 있었네.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어, 진짜 일이 있었네. 것 같아. 어. 하나 둘. 와 다음 콘서트 가야겠다. 꼭 가요. 네. 지혜 씨가 또 게스트 이런 거 좀 좋아. 한번 오세요. 아 진짜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럼미 럼미 어때요? 이쪽에서 전혀 세울 생각이 없어. 아 근데. 진짜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유나 씨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본인의 꿈은 무대 위에 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어? 어? 애쉬가 아니라, 그죠? 아,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에 제가 되고 싶어요. 어? 그게 사실 우리가 여성인데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있고 네. 그런데 자기 음악적 커리어를 계속 가지고 가는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어,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쟤. 어, 쟤도 하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같은 쟤인데도 야, 쟤 봐. 쟤 저거 봐.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제발 저거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